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저는 인생을 회피와 저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마주친 것들은 극렬히 저항하거나 외면이라는 소극적 방식으로라도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상처는 피할 길 없습니다. 상처를 후유증으로 바꿔 부르면 그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되나요? 누구에게나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그 비는 언젠가 그치지만 예전처럼 맑아지지는 않는 게 인생일 겁니다. 얼룩이 남겠죠. 우리 내부에는 어떤 얼룩이 있는지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사연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성란 소설가 모시고 침대 없는 여자 그 뒷이야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네. 서성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좋으십니다. 아, 뭐라 그럴까요? 7월에 7시 반 정도 목소리. 7월에 7시 반. 구름이 살짝 끼어 있고, 예. 확실한 노을까지는 아닌, 예. 그러나 이미 붉은 기운이 살짝 번지기 시작한 7월에 7시 반. 근데 그 목소리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예. 제가 문장에서 제 작품을 네. 이렇게 낭독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다시 들었는데 네. 제 목소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은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 이상해요. 네,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근데 다른 방송 제가 몇 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방송을 들으니까 낯선 여자가 저렇게 나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혹 소설도 그래요. 예, 예. 제가 써놓고 예. 그게 책으로 나왔을 때 예. 아 이거 내가 썼나? 내 소설인가? 낯설 때가 있어요. 예. 네, 이번 작품은 네. 제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낯설어질까봐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낯설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네. 살짝 낯설어야 되는데. 낯설어지면은 네. 그 이제 쓸 당시에 네. 쓰던 당시의 자아와 네. 지금의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 예. 나는 소설을 쓰던 그 당시에 나는 같이 소설하고 가버렸고 예. 나는 그냥 나고. 예, 그러니까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이 작품을 읽을 건데 예. 그때 읽고 그 낯설음을 체험한 다음에 이 작품을 예. 또 떠나보내고 새로운 작품을 또 이제 예, 또 출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3개월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예. 뭔가 이제 또 생각의 정리도 되고 예. 또 방향 설정은 또 새롭게 하실 거고 네. 3개월 거치 예. 뭐 3년 상환 이렇게 되나요? 예. 혹시 이걸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언뜻 아 이런 거 이런 세계 이런 거를 써보고 싶다 뭐 평소에 생각해 놓으신 건 없으세요? 아, 지금 새로 쓸 작품이요? 예, 예. 뭐 꼭 그게 아니라도 여태까지 작품에 표현하지 않았던 어떤 세계, 어떤 인물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지금은 쓰고 있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 작품 다음에 쓸 작품을 언뜻언뜻 지금 떠올라서 메모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품 역시 장편 소설이에요. 예, 근데 예. 그 화자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고 남자. 예. 아, 저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어린 아이고 집에만 있는 나올 수 없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집 바깥의 세계를 알고 있는 아이. 예,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데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오. 제목만 정해놨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예. 아 빨리 지금 쓰고 있는 작품 다 탈고하고 그 작품을 쓰고 싶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막 기대가 돼요. 저도 아직 제목을 모르겠어요. 정해놓으면 좀 빨리 되나요? 예. 제목을 정해놓고 쓰는 소설이 있고 다 쓴 다음에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애먹는 소설이 있죠. 있고 그런데요. 네. 예, 이 소설은 지금 제목이 미리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 저도 제목 정한 거 한 두어 개 있어요. 예. 근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정할 때 정해놓고 아, 이 제목 정말 괜찮아 하는 제목이 있고요. 예. 이건 나중에 쓴 다음에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지, 예. 예, 이런 제목이 있는데 지금 정한 제목은 진짜 좋아요. 근데 아무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그죠?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는 중 순간 그 얘기는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꼭꼭 감춰놓고 제가 있잖아. 안 묻잖아요. 뭔가냐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예. 그건 묻는 게 큰 실례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아, 제목이 있으시다. 또 뭔가 한 2년 기다리면. 예, 2년은 또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작품도 나와야 아, 되고 그건 밀려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예, 예. 예, 그 작품은 한참. 그리고 저는 예. 소설을 쓰고 바로 출간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묵혔다가 예, 예. 그 작품을 퇴고를 좀 여러 번 하고 내는 예. 예, 그렇게 작품을 지금까지도 내왔어요. 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묵혔다가. 아, 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한두 편 정도를 작가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작품인데요.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 그 다음에 나오는 504, 604. 예, 504, 604, 504, 604. 예. 이 소설도 저는 굉장히 신나게 썼어요. 신나면서 그러니까 쓰는 동안 막 힘들었던 소설이 있는가 하면 쓰면서 좀 즐거운 소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이야기로만 따지면 예. 어떤 이야기냐, 주제가 뭐냐 이렇게 딱 따지면 실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직했던 실직한 남자의 이야기고 예. 그 남자의 아내의 이야기고 그 아내의 아내를 괴롭히는 그 위층에 사는 여자 이야기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실직 저 그렇잖아요. 아, 지겹잖아요. 아, 뭐 실업자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썼어요, 제가. 어느 날 남편이 다, 10년 동안 다니던 그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의 남자들 같으면 굉장히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 밥벌이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미안해하고 좀 속이기도 하잖아 사실은. 뭐 그런 경우 있다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 남편은 내가 실직했으니까 네가 돈을 벌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네가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전업주부인 예. 504호 여자가 그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아침에 그 알람 시계가 울렸는데도 안 일어나고 계속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이 남자가 실직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집을 담보로 잡히고 화장품 그 세일을 하게 돼요. 근데 좀 고가의 화장품 세일을 하게 방문 판매. 예, 방문 판매하는데 좀 이런 거 했나 보다. 그런 거요. 그런데 그 604호 여자는 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편이, 내 남편이 항공기 그 조종사였다가 내일 와서는 그
프로듀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와서는 성형과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여자의 끊임없이 그 여자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여자가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거예요. 504호에.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어느 날 이제 집에 있게 된 이후로는 외출을 전혀 안 하는데 등산 장비를 구입하게 되죠. 그걸 집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집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집에 부인이 잘 때 거실에 나와서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야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자의를 타고 그 자기 아파트 외벽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경비원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실직자가 된 남편의 이야기고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이제 갑자기 그 방문 판매원이 된 여자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여자와의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중간중간에 이 화장품 마사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소설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자 하면 그 막, 실직자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고정된 패턴이 있는데, 그런, 그것에서 벗어나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다른 길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을 쓰게 됐어요. 맞아요. 실직자라고 해서 똑같지도 않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는 드라마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흉보긴 좀 그렇지만 드라마 대본 쓰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흔히 보면은 가족 애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책에서도 그렇고 흔히 가족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실 100명의 그 가족을 보면 다 그 가족마다 다른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애 가족 애라고 하는 걸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틀을 가지고 보통. 그래서 소설에서도 그 너무나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 문제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에서 이 소설을 조금 다른 이게 각도에서 이 실직자의 가정을 넣어봤어요. 저는 오늘 안에 옆에서 묵묵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실직 통보를 받고 집에 갔나. 예. 아끼던 굴비 세 마리를 다 구워서 그걸 뜯어주는 걸 받아 먹으면서 아내는 울고 나는 뭐 그냥 당분간 쉬지 뭐 그러면서 밥을 먹었죠. 열 달 놀았어요. 아, 열 달이면 양호하네요. 열 달 놀고. 근데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열 달 동안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었으니까. 예. 뭐 거의 안 나오고 뭐 방송하러 나오는 날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든지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열 달을 버텼는데 예.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진짜 공원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정말 애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소설가들이 그런 어떤 패턴을 버린다는 거는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반기는 쪽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전혀 다르게 그러다 보면 그 이제 문학판에서 그렇게 된다면 주말극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주말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꼭 어디다 애를 하나씩 흘리죠? 바뀌거나 흘리고 아니면 남편은 폭력적이거나 야비하거나 굉장히 드문 캐릭터들을 너무 필요 이상의 과장을 해놓으니까 좀 그래요. 좀 우리 소설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들이 더 많이 유통이 되면 독자들한테 방송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사명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 504호, 604호는 그런 이야기. 실직한 남편과 그 아내와 거짓말쟁이 여자, 위층 사는 여자의 이야기. 아, 요거 아주 땡기네요.
예. 부겐빌레아 날리는 오후. 요거는 어떤 건가요? 예, 그 부겐빌레아 날리는 오후는 네. 제가 제목을 나중에 정한 소설이 이제 이 소설이에요. 예, 예. 맨 처음에는 그 소설을 산골 유학이라는 예. 예,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리고 제가 레지던시 하우스에서 인도에서 예. 예. 마지막 장면을 수정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인도에 가서 처음 본 그 덩굴이 부겐빌리아 덩굴이었는데 예, 예. 제가 밥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 항상 예. 그 부겐빌리아가 날렸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막 그 색깔이 하얀색도 있고 진달래빛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꽃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 꽃잎을 주워서 예. 이렇게 책갈피에다 꽂아놓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꽃이 아니라 잎이라는 예. 소리를 들었어요. 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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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그 덩굴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인도 여성이 항상 호수로 물을 주고 이렇게 호수로 물을 이렇게 막 밭에다 주고 예. 그 여성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도 그 벵갈로르는 칸나라어를 쓰거든요. 인도에는 18개의 언어가 있는데 지방어가 있는데 그 말을 할 줄 아세요?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셨나 아니요. 보다. 못하죠. 그런데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공식어가 그 영어하고 힌디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방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는 정말 뭐 하나도 몰랐는데 그분하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분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도 얻어먹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게 언어라는 게 뭔가, 서로 소통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흔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게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소통 부재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예. 정말 소통이란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 부겐빌레 날린 오후의 이 작품에는 언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 그리고 거기에 인물들 유리라는 어른이죠. 예. 그 어른. 예. 분홍이라는 아이 네. 언어로 인해서 말하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그 유리라는 인물이 어른이 자기의 과거를 인도에 가서 그러니까 제 경험을 이제 거기에 투영한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학생의 죽음 그리고 자기 아이의 죽음 때문에 말문이 막혔던 여자가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네.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언어가 다른 한 낯선 언어를 말하는 한 여자와 소통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 이런 걸 치료해주는 하나의 매개자가 되는 예,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아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끝낼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인도에서 만난 그 여성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게 됐고 제목도 바꾸게 된 소설이에요. 그녀가 대문을 열자 부겐빌레아 날리는 초가을 햇살이 환한 마당으로 두 아이가 날듯이 뛰어들어간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인도 좋으셨겠네요. 여기서 부럽다 그러면 촌스러운 건데. 아, 근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야. 그죠? 저는 언제나 좀 이 출근 노예를 벗어나서.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집안, 그리고 뭐 학교 일, 이렇게 그거 붙들려서 제 마음대로 사실 여행 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길 가고 싶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아, 안 되겠다라는, 지금 안 가면, 나중에는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지. 그래서 가족들을 굶기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가장이 그런데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더군다나,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네.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집에서 시어머니랑 평생을 저렇게 묶여 사는 저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요, 솔직히. 그래서 저를 발목 잡는 건 가장의 책임, 무슨 뭐 생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불공평하지? 나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인도에 가서 1년을 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현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여자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팥죽을 뺨치는 시어머니를 현재 27년째 모시고 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디서 잘못됐을까? 왜 이래야 할까? 좀 고민스러워요, 사실. 내가 남자라서? 내가 아들이라서?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건데 네. 가족보다 더한 폭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우아한 폭력들. 네. 정말 미치고 싶어. 아, 괜히 신세한탄했어. 인도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 가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모 시인 이렇게 몇 명이 인도에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을 때인데 못 갔어요. 열흘 보름 가까이 이제 가자고 했었는데 방송을 대타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려고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서 거기 갔다 오면 영 취직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냥 거 정말 거기서 어떤 내가 홀가분한 걸 느껴버리면 정말 취직을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여행 가면 홀가분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홀가분해요. 아니, 떠나보세요. 그렇게 멀리 가면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아요. 좋던데. 자기 무게를 지고 다녀야 돼요. 난 나가면 좋아요. 나가면 하룻밤 낚시만 가도 좋아요. 아. 제가 밤낚시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은 못 가지만 아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던 서성난 소설집 침대 없는 여자 실천문학에서 나왔고요. 5월 8일 날 1쇄 1판 1쇄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막 한 달 이제 된 책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책이 뭐 인권이 됐건 노동 문제가 됐건 소설이 됐건 에키스라는 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눈이 있어서 자뻑이야. 자 전반적으로 이 서성난이 생각하는 침대 없는 여자는 어떤 책이다? 재밌는 책이다. 재밌는 책이다. 재밌는 책이다. 인간 군상을 통해서. 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삶의 그 하나의 틀에 묶여 있지 않고. 예. 같은 상황이 실직이라든가 뭐 소통의 부재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도 다 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걸 맞닥뜨려서 네. 좀 정형화되지 않은 인간들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소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인물들이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예. 그건 소설가의 힘이겠다. 그렇죠. 예, 정형화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거나 예. 낯설지 않고 그렇죠.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건 예. 소설가가 가진 힘이겠죠. 자기 칭찬하는데 막 그렇죠 그렇죠 막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우 과찬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음 말 하기가 한 번 더 칭찬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만해. 애청자 여러분한테 혼나겠어요. 네. 그런 건 저도 굉장히 반갑고요. 뭐, 그 연속곡 얘기도 했지만, 정형화됐다는 것들로부터 조금, 살짝만 비틀어도, 새롭잖아요. 신선하고. 조금만, 탁 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에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나요? 예, 예. 정형화된 것은 없다. 네. 무엇을 상상해도 틀렸다. 예. 당신이 무엇을 상상한 거예요? 네네. 그 제목에 대해서, 침대 없는 여자, 하니까 그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네. 뭐, 또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라나 또 페이스북 친구들, 네. 이런 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서로 서로 이 제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예, 예.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제목 역시. 예. 예. 다양한 해석들, 네. 다양한 인물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자 자기가 살아온 곳에 맞춰서 자기 시각에 맞춰서 읽는 거니까 읽는 분들 따라 뭐 다 아주 10인 10색 이렇게 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서성란 소설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처란 무엇일까요? 기대에 어긋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상처라고 한다면 가벼운 판단일까요? 기대를 일상이나 인연으로 바꾸고 어긋났다는 말을 무너졌다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을 또 농축해보면 극심한 통증이 됩니다. 결국 상처란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곤 했던 일상의 무너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 편차는 있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정이겠죠. 당사자는 정상, 무난함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애쓰는 과정에서의 통증이 있겠고 포기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후회와 억울함 이런 것 또한 다양한 통증 유발인자가 됩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와 나를 망가뜨리는 사건, 사고에 의한 상처도 있습니다. 서성란 소설집 침대 없는 여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통증이라도 줄여야 할 텐데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선명함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독백 중에 하나를 그들의 독백 중 하나에다가 자신을 대입시켜도 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소설을 읽는 재미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밍밍한 희망 따위를 팔아대는 책보다는 이렇게 타인의 상처에 대한 탐독이 외려 자신을 치료한다고 믿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외면하면 그 자리에 멈춰있다가 마주치는 순간 달려드는 게 상처이고 통증 아니겠습니까? 날이 많이 덥습니다. 퇴근길에 한 편씩 읽어도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소개해드리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